포르쉐가 간판급 스포츠카 911의 카레라, 쿠페 및 카브리올레를 추가하며 8세대 신형 911 라인업을 더욱 확장한다. 31 포르쉐는 신형 911 카레라 쿠페와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를 새롭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911 엔트리 레벨인 신형 911 카레라는 3리터 6기통 바이터보 차징 박사 엔진을 탑재해 이전 모델 대비 15마력 높은 최고 출력 385마력을 발휘한다. 911 카레라는 사실상 911 카레라 S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 10.9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고급 인테리어와 광범위한 연결성, 젖은 도로에서 더욱 안전한 핸들링을 보장하는 포르쉐 웬 모드와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지원한다. 911 카레라는 작은 치수의 휠과 브레이크, 배기 시스템의 독특한 테일파이프 커버를 통해 차별화된다. 신형 911 카레라의 엔진, 셰시 및 브레이크는 카레라 S 모델과 마찬가지로 스포티함을 자랑한다. 신형 터보 차저가 장착된 3.0L 6기통 박스 엔진은 새로워진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PDK와 결합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911 카레라 쿠페는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4.2초가 소요되며 옵션 사양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장착 시 0L/km, 9.2L/km 유럽 NEDC 커롤레이티드 기준다. 드라이빙 다이내믹 셋업은 프런트 X3 19인치 알로이 휠에 장착된 23,540ZR 타이어를 포함하며 리어 엑스레는 20인치 휠에 29,535ZR 타이어를 장착한 혼합 타이어를 특징으로 한다. 신형 911 카레라 쿠페와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의 국가별 특별 사양을 포함한 독일 시장 판매 가격은 각각 104,655유로, 118,935유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재원 및 옵션 정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국내 출시 일정 및 가격 정보는 미정이다. 향후 신형 911 카레라의 사륜, 구동 모델도 추가될 예정이다.